안녕하세요.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.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녹화 세 번째입니다. 네.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, 지난번에 저희가 알프스 다이빙 풀장 리뷰를 하면서 수심 체크를 컴퓨터를 가지고 했었는데 수심이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컴퓨터의 수심 체크 기능이 좀 오류가 나서 컴퓨터 보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때 댓글로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혹시 물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테스트 방법은 어떻게 되냐. 자,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그 바닷물과 그 다음에 민물 두 가지 물을 바꿔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건데,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지금 이게 마레스 아이콘 HD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, 여기에도 다이빙 설정에 들어가면 민물과 바닷물을 설정을 변경을 해주게 돼 있는데, 이게 그때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바닷물과 민물의 밀도 차이 때문에 수심 체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, 민물로 바꿔서 다시 해봐라 라고 해 주셔서, 과연 민물로 바꿨을 때 그리고 바닷물로 바꿨을 때 수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심이 정말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비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닷물 네, 제가 여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5m 풀장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큰 차이는 안 났어요. 한 10cm 정도에 대한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, 어쨌든 수심 차이가 났었고, 이게 물속에 더 많이 더 깊어지는 곳으로 들어가면 수심 차이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오차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다이빙을 할 때 바닷물로 할 건지 민물로 할 건지 설정은 항상 주의하셔서 내 컴퓨터 설정이 어떻게 되겠냐에 따라서 안전정지 수심이 많이는 안 틀려지는 것 같아요. 뭐 10cm에서 20cm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정확한 수심에서 정확하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, 그리고 우리가 수심을 정확하게 딱 지켜서 다이빙을 하려면 컴퓨터 설정을 정확하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컴퓨터 설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소소한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저희가 하나씩 확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개중에 호흡기 같은 거 리뷰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, 고가의 제품들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당장 리뷰가 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좀
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냐, MPD? 그렇지. 네,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조만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파격적인 소식과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저희 오션드림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,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로 오늘 진행을 해봤고요. 아니다, 인트로 전화 다시 아 이게 끝나고 하니까 또 이게 그러네. 이게 정확해야 되네. 그 마음이 그대로 빨리빨리 하고 해야 돼. 처음부터 미안해지지 않았다. 그러니까 씨, 아이씨 딸기 씨. 이거는 좀 이상하다. 오프닝과 엔딩을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좀 이상한데.